안녕하세요. AJT의 정규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화 서비스 솔루션을 위한 격이 다른 AI 홍채인식 솔루션입니다. 타 생체인식 장비에 비해서 홍채인식은 특징적인 것입니다. 불변성, 그래서 불변하고 중복이 불가능하고 유전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학문적인 근거를 설명드리면 인식 확률이 9의 6승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유도만 보더라도 파생체 인식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DNA보다는 작습니다. 이쪽 표에 보시면 그 거부율이라든가 타 인식률에 대해서 그 0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최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화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생체 인식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호재가 있습니다. 이유가 안면인식을 규제합니다. 왜냐하면 AI로는 위변조, 그 다음에 범죄 악용 때문에 앞으로 생체인식 시장에 홍채인식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채인식은 왜 시장을 개화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쳐다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과 하드웨어가 알고리즘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대고 속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홍채인식의 성능과 가격의 70% 이상을 결정하는 방화부위 카메라 모듈과 IR LED를 자체 개발해서 인식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비싼 문제를 저희는 CNN 딥러닝을 이용해서 AI 홍채인식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90%의 저항도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근거리와 속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학 부품들과 그 다음에 AI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AI 알고리즘들을 자체 개발해서 앙상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기술들은 20개의 특허를 이렇게 다수격으로 보호하고 있고 해외 특허도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시장이 궁금합니다.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은 이만한 크기입니다. 그 중에 홍채인식 시장은 이만하고 그 중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1, 2년 안에 200억 정도의 시장을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입니다. 현재 저희는 다양한 솔루션의 홍채인식 솔루션의 부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업, 그 다음에 DB 사업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3, 4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듈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 광고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일본에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통제 디바이스로서 성능 대비 가격 하재에 대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나머지 스마트폰 플랫폼은 앞으로 저희가 미래 사업에 회사를 키우기 위한 모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과거에 어떤 사업화를 했는가에 대한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부터 미래 국방부와 캐나다에 POC를 진행해서 성공이 돼서 1차, 2차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중동하고 몽골에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 제품을 이용했을까요? 그림에서처럼 우리 바이어는 저희 장비에 대한 이미지를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저희 제품이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선전에 입소문에서 일본의 덴소웨이브와 저희가 접촉을 하게 돼서 일본 덴소웨이브와 1년간 비즈니스를 해서 드디어 박보대 홍채인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홍채인식 솔루션에 대한 MOU를 지금 측정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통제 장비를 비즈니스 하면서 덴소웨이브가 세콤에 저희를 소개해서 5개월 홍채인식 장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장비는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수입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건 출입통제 장비고 그림에처럼 저가, 중가, 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는 3cm지만 중가, 고가는 1m 거리고 이 장비들은 얼굴 인식과 홍채 인식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표는 저희의 홍채인식 디바이스와 경쟁사의 어떤 비교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림에서처럼 가격이 저희가 월등히 높고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홍채인식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부품을 그 경쟁사는 법령 부품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자체 생산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식 거리가 빠르고 동작 거리가 모두 크고 그 다음에 5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화 중에서 그 앞에서 1m까지는 이제 완성이 돼서 1m 이후에 고부가가치인 홍채인식 얼굴인식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탐정사와 공동 개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올 10월에 일본 IT 위크 어떤 쇼에 나가서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화 중에서 국내 사업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원의 방산 업체와 그 물리 차량이나 전력적 무기 텐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홍채인식 솔루션을 적용하는 개발을 8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4년 K도제 왕조원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미래가치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AI 솔루션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홍채인식의 거리와 속도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회사의 미래를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스마트폰에 홍채인식 솔루션을 집어넣어서 결제시장, 개인정보 보호시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DB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차별화를 돕기 위해서 홍채와 동공을 위한 개인 공격 솔루션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스마트폰 플랫폼에 어떻게 홍채인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결입니다. 현재 아이폰에는 라이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다에는 IR 카메라와 IR 프로젝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IR을 이용한 홍채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홍채인식에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이폰에 홍채인식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개인정보 시장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해서 회사 가치를 1조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의 추정 손익 계산서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2030년 정도가 되면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2022년 3월에 3년차 회사지만 저는 홍채인식 시장에 24년 이상 근무해서 있었고 3년 4기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정상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영업 결과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케일업 사업 모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30년에는 1억 명의 홍채를 등록해서 등록하는 위대한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